너가 샌들이랑 운동하는 괜찮아. 근데 그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. 약간 좀 밥 먹자. 그런 게 싫은 거야. 약간 내가 언제 밥 먹자 했어? 밥 먹자 아니, 했던 누나. 그 뭔 소리야 이게? 내가 지금 오빠 얘기만 들어도 내가 뭐 그 사람들 운동하고 다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거잖아. 나는 잘 모르지. 근데 나는 근데 이제 말이 많이 오니까 살짝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.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얘기를. 솔직히 주변에 남자 너무 많아. 나? 응. 솔직히. 좀. 응.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와. 뭐가 많이 와요? DM? 깨똥? 뭐 하냐? 뭐 이쁘네요. 오늘 뭐 하세요? 같이 운동할까요? 많이 있잖아, 솔직히.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. 이런 게 많이 오잖아, DM 같은 거. 많이 없어. 진짜 많이 없어. 근데 너는 약간 좀 생각 없이 나한테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게 근데 내가 좀 이거를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. 아니,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너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건 좋아. 뭐 DM이 왔다. 근데 뭐 나 얘기는 좋아? 근데 뭐 숨기는 건 아니니까. 어. 근데 막 난 숨기는 게 더 나쁘다 생각해. 그래서 난 오빠한테 다 얘기했었던 거야. 알아서 좀 컨트롤 하면 안 되나? 아니, 물론 컨트롤은 하지. 어. 근데 너가 약간 좀 철벽은 아니잖아, 솔직히 얘기해서. 받아주는 것도 아니잖아. 좀 스티로폼 벽 정도? 뭘 스티로폼 벽이야? 부시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벽이잖아, 솔직히 얘기해서. 솔직히 근데 내가 그걸 다 받아준 적은 없잖아. 근데 그렇다고 안 받아준 것도 없잖아. 또 솔직히 막 운동한다며 남자 쌤들이랑 5-1 해서 울리잖아. 그 뭐예요? 5-1이 뭐예요? 오늘 운동 완료. 완료. 와. 이거 봐봐. 들어봐. 그러면 남자 쌤들이 운동하자 했을 때 운동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는 거야? 아니 그건 아닌데. 응. 아 얘기해봐. 뭐 어떤지 내가 나도 들어봐야지. 너는 약간 좀. 너 샌들이랑 운동하는 괜찮아. 근데 그 운동하는 거 운동하는 게 끝이 아니잖아. 약간 좀 밥 먹자. 그런 게 싫은 거야. 약간 내가 언제 밥 먹자 했어? 밥 먹자 아니, 했던 누나. 그 뭔 소리야 이게? 내가 지금 오빠 얘기만 들어도 내가 뭐 그 사람들 운동하고 다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거잖아. 나는 잘 모르지. 근데 나는 근데 이제 말이 많이 오니까 살짝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지.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지 얘기를.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안 해서 그래. 대화를. 싸우는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. 네, 들어온다. 네, 맞아. 뭘 밥 먹으러 가. 그냥 진짜 운동 근무 시간 9시간 안에 그 2시간에 1시간 안에 운동하고 휴식하고 밥도 같이 먹는 거 아니야. 그냥 휴게실 안 해가지고 닭가슴살 10초 1분 돌리고 밥 3분 돌리고 해가지고 그 닭가슴살 먹고 그냥 끝내는 거지. 밥을 뭐 같이 먹어. 밥을 먹다 해도 미팅밖에 없는 거지 거의. 난 잘 모르니까 근데 피트니스를. 너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안 해주잖아 나한테. 좀 그런 게 좀 서운했다 이거지 약간. 솔직히 너 인스타 스토리 그만 올려? 어? 그만 올려? 그만 올리는 게 아니고 너무 과한 부분이 있긴 있지. 뭘 과해? 왜? 뭐가? 말해봐. 너 좀 근데 너가 좀 노출이 심한 거 많이 올리긴 하잖아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에. 어떤 거? 뭐 태닝 그런 거나 약간 좀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거? 어머 인스타 스토리에? 어머
솔직히 좀 터치하고 싶진 않지, 직업적인 부분이니까. 근데 이게 태닝한 거 올리는 게 약간 좀 속옷만 입고 올리는 거잖아요, 어떻게 보면. 근데 그런 거 보고 남자들이 DM이 오면 아, 근데 썩 달갑진 않지. 솔직히 얘기하면. 노출이 많아서 사진 올리는 거, 스토리 올리는 거 그래, 100분 정도에서 올릴 수 있어. 근데 나는 그 DM 오는 게 싫은 거야, 그냥. 근데 나는 오빠가 질투를 안 하는 줄 알아. 남자 연락이나 그런 건 좀 예민할 수밖에 없지, 아무래도.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해도. 잘할 거 아는데 그냥 뭔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, 나는 개인적으로는.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많이 줄이려고 내가 인스타에 오빠 사진을 올리고 했던 부분도 있어. 나는 솔직히 계속 냈잖아. 맞아. 나는 오빠가 그 DM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난 솔직히 그걸 낸 거였거든? 오빠 사진 올리고 막 오빠랑 이렇게 연애하는 거 올리고 했을 때 연락이 솔직히 진짜 많이 안 왔어. 그때는? 안 왔지. 남자친구 있는 걸 아는데 왜 와. 근데 솔직히 말하면 티를 안 냈잖아. 난 티를 못 낸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긴 해. 맞아, 나 그거 진짜 서운해. 아, 티를 안 내는 거? 나 진짜 서운해. 나 진짜 너무 열이 막 오빠가 계속 안 올리는 거야, 계속. 근데 난 그게 너무 서운한 거야. 근데 이거를 서운하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, 근데 올려달라고 하기엔 조금은, 난 내가 느끼기엔 조금 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었지. SNS가 문제야.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에 대한 의심이 계속 커지는 거야. 왜 안 낸 거지? 아, 괜히 좀 다른 사람이 있나? 당연하지. 근데 나도 처음에는 못 냈지만 오빠가 좀, 그러니까 이런 티 내기 싫다고 나한테 얘기했단 말이야. 난 그게 너무 서운했어. 왜 티 내기가 싫을까? 이거 기억나? 뭐? 내가 사준 거네? 그지. 왜 신고 왔냐? 그냥 뭔가 신고 싶었어, 오늘 약간. 근데 오빠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 스타일대로 입었잖아? 어? 뭘, 내가 첫 남방 좋아하잖아. 그거 맞지. 맞다, 나 보여줄 거 있다. 뭔데? 뭐야? 보여도 돼? 너 보면 좀 놀랄걸? 청첩장이야. 뭐야, 아니에요. 지갑에 있더라. 기억나? 뭔가 써준 편지보다는 좀 그런 게 좀 기억 남더라고. 뭔가 좀 대충 써준 게 좀 기억 남는 것 같아. 아, 쪽지. 오, 메모를 아직 안 버리고 갖고 있었다는 거야. 네.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쓰셨나 보네. 아, 티슈. 티슈에다가. 어떡해. 진짜 귀엽다, 맞지? 와, 이거 티슈에 저건. 그니까. 얼마나 정성. 야, 뭐야? 입술자 아니야, 입술자고? 응, 나 그때 뽀뽀했지. 이거 가지고 해. 어? 있더라고, 지갑에. 가지고 있어. 미워. 못 가. 나한테 좋았던 점은 있어? 만나면서? 근데 너가 나랑 진짜 많이 생각해주긴 했어. 뭐를? 그냥 아플 때 찾아오는 거? 근데 너는 약간 좀 깜짝깜짝을 좋아하잖아, 약간 좀 예상치 못한 거에서 많이 챙겨주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게 고맙긴 하지. 확실히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결혼에 대한 생각 바뀐 것 같긴 해. 아, 내가 오빠를 많이 챙겨서? 근데 원래는 좀 결혼 생각이 없긴 했었지, 자체가. 좀 이 친구라면 좀 결혼해도 재밌게 살 수 있겠다. 그건 맞아. 우리 둘이 너무 잘 맞게. 이런 생각은 했지, 나도. 나는 원래는 맨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었지.
결혼을 하면은 내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되게 많으니까.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 오빠 만나면서 좀 많이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변했고. 뭐 잘 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와 재밌게 할 수 있겠다. 맞아. 이런 거지. 맞아. 갑자기 울컥하네. 갑자기? 너 좀 후회가 되는 거야, 아니야? 이런 관계에 대해서? 일단 첫 번째로 오빠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긴 했어. 무슨 마음일까? 내 생각은 하나? 궁금해. 어땠어? 힘들었지. 솔직히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. 1년을 만났으면 그 1년 정도는 이제 힘든 것 같아. 1년을 같이 했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잊어. 1년은 걸리지. 감정 다 모르겠어, 근데. 솔직히 얘기하면. 보면 좋고. 되게 오랜만에 봐도 편해. 편하고 되게 그런데 뭐 다시 뭔가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때 두려움도 있긴 있지, 당연히. 왜냐면 안 좋았던 부분도 많고. 많다고요? 다 지금 푸는 거 아니었어요? 뭔가 좀 다시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그치, 걱정이 그치. 있지. 그렇지. 그런 게 걱정이긴 해. 근데 바뀐다. 바뀐다. 난 솔직히 난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, 솔직히 얘기하면. 근데 이제 좀 상대방을 위해서 좀 바뀔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가능성이 좀 중요한 거지.